내가 재계의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한 김종인. 2012년 대선 때 최대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에 참여했던 김종인 전 의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김 전 의원은 1987년 개헌 때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분이다. 김 전 의원은 과거 17대 국회에서 새 천년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였는데 당시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나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해 만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인연이 있다. 나는 당 비대위를 꾸릴 때 김 전 의원이 꼭 우리 당에 필요한 분이라고 판단, 도와달라고 요청해 승낙을 받았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을 새로 고칠 때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듯이 나와 김 전 의원의 관계는 아름답게 이어지지 못했다. 그분은 자기 주관이 너무나 확고해 자신과 다른 의견은 좀처럼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김 전 의원은 비대위가 가동되자마자 당 강령에서 보수란 표현을 빼자는 주장을 펴 당 내 인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재호 의원 공천 방침에 항의한다며 갑자기 비대위원을 그만두겠다고 해 나를 당황하게 한 적도 있다. 김종인 끌어안고 싶었지만 동의 힘든 주장 고수했다. 나는 기존의 주변 인사들과 김 전 의원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찌됐든 내가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해 모셔왔던 만큼 어떻게든 끝까지 김 전 의원을 잘 끌어안고 싶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나로서도 동의하기 힘든 주장을 계속 고수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재벌의 순환출자 이슈였다. 순환출자는 계열사 A가 비사비사는 C사, C사는 다시 A사의 지분을 소유하며 서로 물려있는 구조다. 순환출자는 재벌 오너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계열사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여러 폐해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나도 순환출자 구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두고 김 전 의원은 기존 순환출자까지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면 재벌을 해체했다는 후련함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재벌을 해체해버리면 숱한 대 기업들이 곧바로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된다. 재벌 오너들이 경 영권 방어에 막대한 돈을 써야 해 투자할 여력도 부족해진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 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012년 11월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을 때 이런 입장을 밝히자 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마치 재계의 로비를 받고 입장을 바꾼 것처럼 비난했다. 어처구니없는 얘기였다. 나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묶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 경제민주화는 어디까지나 자유시 장경제 질서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경제의 질곡이 돼선 곤란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이 당시 주장했던 대기업 집단법 제정도 그런 차원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도 못했던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 김 전 의원은 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가 안 보인다고 계속 비난했다. 하지만 난 그런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임기 초반부의 대선 때 약속했던 주요 경제 민주화 입법을 대부분 완료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비롯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산분리 강화 등이 그것이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장 중소기업 청장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토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런 법안들은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던 성과들이다. 물론 야당이 주장한 내용 중에 너무 지나 치계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것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가 실패했다고 폄훼하는 건 정말 잘못된 얘기다. 당시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를 엄청 욕했지만 가령 자신들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던 문재인 정부에선 기존 순환출자까지 전부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나. 공정위 전속 고발권 완전 폐지는 자신들도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 안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2013년 4월 기준으로 15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는 97,658개였으나 2016년 9월엔 7개 기업 집단의 90개로 많이 감소했다. 그 이후에도 롯데그룹 현대 중공업 등이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만약 김 전 의원 주장대로 기존 순환 출자까지 한꺼번에 금지했다면 재계에 큰 혼란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져들 것이다. 충격적이었던 김종인 민주당행, 나와 참 다른 분. 김종인 전 의원과는 그렇게 멀어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의 만날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분이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 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는 다는 소식을 들었다. 깜짝 놀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향하는 가치가 많이 다른 정당이다. 노선이 완전히 다른 정당 사이에서 당적을 옮겨 다니는 것은 나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김 전 의원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16년 가을 무렵 탄핵 전국대였다. 그동안 아무 교류가 없던 김 전 의원이 한 청와대 참모를 통해 나를 꼭 좀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당시 그분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 신분이었다. 과거에 같이 일했던 인연을 생각해 청와대 인근의 안가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났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뚜렷이 기억에 남는 대화 내용은 없다. 서로 겉도는 얘기만 하고 자리가 끝난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분이 나를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뭔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김 전 의원이 총리 자리에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시는 내가 전국 타계를 위해 국민통합형 총리 후보를 물색하던 시점이었다. 물론 김 전 의원 본인이 직접 총리 얘기를 안 꺼냈으니 진짜로 총리를 의식하고 면담을 요청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이후 내가 수감 생활을 할 때 김 전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에 다시 국민의힘 새누리당의 후신으로 건너왔고 나중에 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았다는 뉴스를 들었다. 나는 내가 속한 정당이 잘못되더라도 그 안에서 최대한 고쳐보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나하고 안 맞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당에서 활동할 바에야 차라리 정치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김 전 의원은 나와 참 많이 다른 분이다.